만성염증으로 인한 당뇨로 고생하는 김은미 씨와 지방간을 앓고 있는 유영숙 씨.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과도한 활성산소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공격하면 동맥경화나 협심증, 또 췌장을 공격하면 당뇨나 만성췌장염, 또 눈으로 오면 백내장 등을 일으키듯이 이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의 활동과 재생을 방해해서 만성피로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쇠가 부식되면 녹이 슬듯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암이나 뇌졸중, 치매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영숙 씨의 지방간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과도한 활성산소의 영향.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각종 공해와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생활습관에 의해서 이 활성산소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활성산소는 대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식을 하거나 고지방식을 하거나 또는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 산소의 2%는 활성산소로 바뀌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세포와 장기를 공격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질병과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몸의 항산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겠죠. 이 적절한 강도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또 금연 등의 생활습관 교정, 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영양소를, 또 비타민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세 가지 아미노산, 즉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신체 모든 장기에서 만들어지지만 주로 간에서 70% 이상이 생성이 되는데요.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암세포에 대항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또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시켜줘서 노화 방지나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요우들을 체내 독소로 가정하고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요우드가 든 비커에 글루타치온 필름을 넣고 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글루타치온을 넣은 비커에서만 독소가 제거되면서 용액이 맑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 줄어들면 피부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많이 죽었어. 약간 여드름, 뽀드락지처럼 그런. 이게 별게 다 증상이 나타난다니까. 말도 뭐지. 김은미 씨의 경우 심각한 피부 건조증으로 인해 팔이 하얗게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10년째 이어진 지방간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진 유영숙 씨 역시 피부 간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부도 이렇게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계속 가려워서 허옇게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좋은 연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로션하고 병원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가려워요. 건강도 문제지만 망가진 피부 때문에 더 속상하다고 하는데요. 항산화 능력 저하로 피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두 사람. 정확한 피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은미 씨의 피부는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 피부가 많이 예민하시고 두피, 팔 부분에 피부 건조증이 많이 심하신 상태라 수분 보충 및 보습제 사용이 꼭 필요하신 상태였습니다. 유영숙 씨 역시 피부 건조가 심하고 피부톤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얼굴이 좀 붉으시고 그리고 톤이 조금 밝지 않으세요.
약간 좀 어둑칙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습인데 보습이 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